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좋은 아침 또 좋은 저녁 드시고 계시나요? 지난 이틀 전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진행되어왔었던 일들이 결정이 거의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면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저의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댓글과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시게 되고 또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은데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한국신문, 한국신문 중에서 한국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대체로 미국 신문들보다 좀 자세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볼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답변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다른 영상들하고 다르게 끝까지 봐주시고요. 끝까지 내용 봐주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가 라는 질문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의 세금 보고자, 2019년도의 세금 보고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학생이나 서류 미비자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기사,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읽어드리면 세금 보고를 했어도 서류 미비자나 유학생은 제외될 듯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온 캠퍼스 학교 내에서 일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나서 당연히 체크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 서류 미비자이신 분들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이 세금 보고를 하셨을 텐데 이번에 이 금액은 어디서 발행을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미국의 IRS 국세청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도 사실 행정처리로 개인마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일일이 주소를 맞는지 확인을 하고 세금 보고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IRS에서 진행을 해서 돈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IRS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기본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와 유학생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해 주셨을 때 세금 보고를 한 사람이 2018년도에 보고를 안 했는데 2019년도에 보고한 사람은 가능하느냐, 2018년도에만 보고를 했는데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으셨는데요. 기사에 나온 걸로 봤을 때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세금을 보고를 한 가구, 그러니까 그 개인의 사람에 해당이 다 된다고 합니다. 단 조건부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반드시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이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넘버죠. ITIN 넘버죠. 정확하게는. 세금 보고를 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몇 번을 받을 수 있느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정부에서 상정을 하고 얘기가 되었었던 부분은 4월달과 5월달 두 차례에 발행을 해서 준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발표가 된 내용에는 한 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오늘 금요일 날짜, 27일 날짜로 모든 대통령의 사인이 확정돼서 바로 사인이 되면 대략 3주, 이제 평균 2주 안으로 받는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평균 3주 정도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략 4월 17일 정도 이전에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조건은 이 17일날 받는 분들이 체크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해서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4월 17일이라는 기본에 3주라는 기본이 IRS로 세금을 내서 환급금을 다이렉트 디파짓을 통해서 받은 경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먼저 온라인으로 빠르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IRS에 디파짓, 그러니까 나의 체킹 어카운트에 대한 디파짓, 다이렉트 디파짓 그 정보를 넣지 않으신 분들은 체크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크를 받기 때문에 3주 이상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참고로 삼아서 2008년도에 연방지원에 대한 비슷한 경우가 있었을 때의 경우를 본다면 그렇게 체크를 받는 경우는 3주가 아니고 두 달 가까이 걸렸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렉트 디파짓, 체킹 어카운트로 다이렉트 디파짓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3주서부터 두 달까지 예상을 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가? Adjusted Gross Income, 연간으로 조정된 소득으로 7만 5천 달러까지 세금 보호가 되어 있는 개인인 경우에 1,200달러를 받고요. 7만 5천 달러가 넘어서 9만 9천 달러가 되는 경우에는 100달러당 5불씩 절삭이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신문기사에서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자녀 만 17세죠 이상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땐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으로 봤을 땐 15만 달러의 이상인 자녀들은 그 비율로 받는 게 아니라 자녀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7만 5천 달러이기 때문에 7만 6천 달러라든지 8만 달러가 됐을 때 100달러가 올라갈 때마다 5달러가 절삭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득에 따라서 Adjusted Gross Income 보고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받으실 금액에 대해서 IRS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수치 계산으로 보내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 중에서 소득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 올해 세금 보고를 하셨으면 2019년도의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최종 거를 기준으로 보고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세금 보고를 안 했는데 라고 질문해주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나름대로 영주권 진행을 하면서 또 뭐 나름대로는 신분의 조정으로 미국에 온 지가 그 시기에 맞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19년도의 세금 보고를 지금이라도 빨리 보고를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미국에서는 받은 거에 대해서 공짜가 없다, 나중에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러고 또 받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다시 환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텍스 크레딧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새로 태어난 아기가 2018년도,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금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시민권자인데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가 IRS에 세금 낸 기록에 가족이 없다면 500달러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모와 살고 있는 성인 자녀도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직업이 없고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부모하고 살고 있는 만 17세가 넘은 아이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인 성인 자녀가 세금을 따로 보고하지 않고 부모의 세금을 보고하는 데에 그 아래에 펜던트,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아동이 아니고요.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디펜던트로 되어 있는 만 17세 이상인 성인 자녀들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질문이 많으셨던 게 내가 세금 보고를 2018년도에 한 후에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세금 보고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세금 보고한 기준으로 2018년도, 2019년도를 세금 보고한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하는 게 2019년도 보고잖아요. 내가 이사를 하셨다면 IRS의 주소 변경 양식 Form 8822 그리고 우체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둘 다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이사했기 때문에 내가 옛날 주소로 오게 돼서 체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러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온라인으로서 오늘 영상 끝난 다음에
바로 접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많은 답변을 드려야 되고 또 저로서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부에서도 발표되는 내용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재로서 최근에 가장 그래도 답변이 빠르게 나와 있는 한국의 신문 기사를 제가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공유를 원하셨던 부분들이 현재 내가 unemployment insurance 받고 있느냐,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자영업자인데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현재 발표 내용으로서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버 택시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불특정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분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확하게 세부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Unemployment Insurance에 대해서 뉴욕과 뉴저지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지난 바로 어제 날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현재 Unemployment 신청자가 8만에서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마다 지금 온라인 사이트마다 거의 지금 마지막 번호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네 자리를 가지고 시간별로 진행을 하는 케이스로 나눠내고 있고요. 전화는 거의 상담을 못할 만큼이나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업데이트가 된다면 제가 영상을 또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으로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신문 기사를 응용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많은 기대와 함께 주말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